어머, 그렇구만. 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다른 집은 자식들이 속썩인다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야. 애 울었을 텐데 우리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방해되고. 애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해야지 뭐. 가겠어? 내가 얘기할게.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너무 좋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도 안 헤어지고. 그럼 같이 나가 살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똑같이 만났어. 자지러도 나가셨는데 걱정하시다가. 언제요? 한 30분? 몇 시간째 안 들어온다고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속상들 하겠어요. 백조 할머니께 대강 들었거든요. 내가 조언 좀 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눈 딱 감고 받아들이세요. 살다가 씻고 읽기도 하는데 동생 생겼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내가 2006년에 와서 행자 생활 거의 1년 했거든요. 그때 여러 스님들께 참 좋은 법문 많이 들었어요. 모든 건 다 인연의 결과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들은 얘기 말고 본인 얘기해보세요. 가게 집엔 쌀이 있어요. 그거 싸다가 밥 했으면 그 밥 가게 집 밥이에요? 내 밥이에요? 지금 밥 얘기해요? 같은 거예요. 좋은 얘기 듣고 내가 깊이 공감하고 가슴에 새겼어요. 그럼 내 얘기가 된 거예요. 루비 씨한테는 아직 남 얘기고요. 좋은 부모 착한 자식 만나는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 사이면 좋게 만나는 거고 나쁜 인연 사이면 안 좋게 만나는 거고. 우리 넷이 다 전생에 잘못 살았단 얘기네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설교를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세요. 다 내 탓이려니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오히려 편해져요. 우린 수양이 덜 돼서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편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처음엔 힘들죠. 근데 언니! 들어와. 화나고 억울한 생각 들 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관한다고 하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응시해보면 마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져요. 저 하늘 우주처럼. 엄마, 나 내일 뭐 갖고 가? 내가 준비해뒀어. 앉아봐. 내일 루비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면 혹인 우리 아들 당연히 마음에 들겠지. 전문의도 따야 하고 바쁘다고 다음 달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그래. 형편이 그렇다고. 빨리빨리 일 진행하려면 다음 주엔 부모들 상견례 해야 돼. 알았어. 내일 귀티나게 그레이 셔츠 입고. 애는 친할머니한테 보내고 니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마. 할머니가 키워준대? 왜 안 키워주시겠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안 물어봐? 사라지셨다. 입장난 차시니까. 내일 어떡할 건데? 어? 어쩌겠어. 아까 말한 대로 해야지. 쉬운 넷에 애를 낳았다면 누가 믿겠어? 저 책으로는 좀 보겠지만 뭐. 에이, 뭐 쉬운 넷이야. 작년 가을이면 정확히 시시지. 다른 집들은 맨날 자식들이 사고치고 속썩여.
우리 집은 완전 뒤바뀌어 됐어. 그러게 나도 유감이다.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기 나름이지. 내가 공자는 아니잖냐. 우린 뭐 공자예요? 너희들도 더 살아봐. 사람은 관뚜껑 닫힐 때까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야. 적어도 자기 인생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실망시킬 건데? 앞으로 책임질게. 앞으로 절대. 응? 아이고, 뺀질이. 당신의 애들 앞에서 진짜. 뭐가 당신이냐? 그럼 뺀질이 아니야? 맨날 말만 앞세우고. 이렇게 사사건건 날 무시하니까 내가 밖으로 돌 수밖에 더 있어. 얼씨구. 남편이면 믿고 인정해줘야지. 내가 말하면 믿을게요. 믿어볼게요. 한쪽 있어? 믿게 해줘야. 걸핏하면 자식들 앞에서 개무시하고. 어떤 남자가, 어? 어떤 놈이 그런 예편네한테 충성해? 개무시해서 바람 피웠다고? 웃기지 마. 맨날 육감정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테레비 보면서 야, 저 여자 육감적이다. 전에 응? 냉면 먹으러 갔는데 이만한 왕가슴 여자가 들어오니까 쳐다보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재미도 한가슴 했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아유, 나가. 악처하고 살 필요 없어. 나나하니까 정말 속없이 허허대고 살았지. 허허 같은 소리 해. 내 탓만 하지 말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야비하게.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맨날 내 탓으로 돌려 그냥. 우리 안 보는 데서 좀 싸우란 말이야. 넌 꼭 내 말 끝에 기집애가 아까도 그러더니 네 애비 말이나 자르고 대들어. 지긋지긋해 정말. 난 안 지긋지긋하다. 내가 참았으니까 니들 외짝 부모 안 만들고 호적 깨끗한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우린 차라리 고아였으면 할 때 있었어 솔직히. 뭐? 난 안 그랬어? 나도 인간이야. 부처님 아니고. 잘들 한다. 내가 가슴에 멍들면서 고물고물한 것들 고아 안 만들려고 혀 깨물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들이.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것들을 낳았는지도 몰라. 야, 그 말은 좀 심했다. 산후 말 한마디가 심하면 엄마 아빠 그동안의 행동들은 우리가 작심하고 일부러 그랬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못난 자식도 자식이듯이 못난 부모도 부모야. 어떻게 고아였으면 좋겠다는 말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왜? 무슨 일 있어? 오빠한테 나 말 안 한 게 너무 많아.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 잘 살지 않거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빠 실망할까 봐 걱정돼 죽겠어. 무슨 실망을 해. 아빠 화려한 호텔리어 아니고 도어에서 근무하셔. 도어? 그럼 우리 집 안 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난 그냥 오빠 좋아한 걸로 좋은 감정 가졌던 걸로 충분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 팬으로 사실 나 잠도 잘 못 잤어. 그 정도로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거든. 엄마야 뭐 내가 잘 말씀드릴게. 괜찮아? 내가 널 좋아한 거지 무슨 배경 같은 거 염두에 돕나?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예. 우리 엄마 아빠.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 어, 우리 넷째 호박. 어, 안녕하세요. 찬우야. 우리 누뚱이 감기기가 있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보냈어. 동생이 또 있어? 응. 얘기 안 했니? 네. 왜? 그냥 꼬맹이 어리니까. 아, 내일모레 돌이야. 응. 이 사람이 호박이 낳고 산후병으로 고생했거든. 의사가 애 낳아서 조리 잘해가지고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더 낳았지.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이, 주책이지 뭐. 병은 고치셨어요? 아, 그럼. 여자가 애를 낳은 말탄 원님이 돌아본단 말이 있듯이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졌어. 다행이시네요. 어머님은 건강하신가?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극복하셨어요. 자네가 잘 챙겨드려. 그래야 하는데 바빠서 제대로 신경 못 써드려요. 요즘 의사 간호사들 너무 바쁜 것 같아. 우리 루비 쫄짜대. 아니 저 신입 때 입술이 다 갈라지더라고. 물 마실 새가 없어서. 네. 우리 엄마 미인이지? 아니, 뭐가 미인이야. 요즘 거울도 잘 안 봐지는데 늙은 얼굴 보기 괴로워서. 아유, 너무 젊으신데요. 아, 이 사람 진짜 옛날엔 한 미모 했거든. 지금은 두 미모지만. 그 뭐냐? 샌드위치요. 입맛 좀 다시고 가세요, 오셨는데. 아, 네. 주스 직접 갈았지? 네. 자. 아이고, 이쪽. 들게. 아, 예. 넌? 난 살쪄. 맛있네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좀 있거든. 얘들이 닮았어. 어? 루비가 다른 건 못해도 결혼하면 아침은 안 굶길 거야. 뭐하냐? 엽서 찍어. 엽서가 뭐야? 엽기 사진. 그런 걸 왜 찍어, 여자가? 재밌잖아. 민망하지 않니? 뭐가 민망해? 요즘 애들 다 찍어. 얼굴 망가져. 내 얼굴 망가졌어? 내가 웬만큼 관상 보는데 내가 좀 약해 보여. 참, 본인 관상은 어떤데? 응? 나야 인간성 좋고 근면 성실형이지. 남자로서 자존심도 갖췄고. 아이고, 자존심 갖춰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솔직히 내 탓이야? 박가한테 그렇게 보증서 주지 말랬구만. 그래, 난 보증서 줬고. 당신은? 돈 문제에 관해선 당신이 입이 열 거라도 할 말 없어. 루빈 차라리 대좀 약한 남자가 나. 기지배가 드세서 지가 휘둘르고 살아야지. 휘둘리면 못 산다고. 너 보기는 어떠냐? 무난하지 뭐. 뭐가 무난해? 우리 형편에 차고 넘치는 신랑감이지. 조건 말고 사람 됨됨이. 열렬히 누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참, 열렬히 사랑을 안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 루비가 어디가 괜찮아서? 얼굴만 빼놓군. 어쨌든 작은 누나를 위해선 잘된 일인데 우리한텐 썩 편하진 않아. 그치 형? 어. 아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편해. 편하려고 어디 영업사원이나 어? 남자 간호사 찾아야 되겠냐? 뭐야? 누구냐 넌? 저녁 먹어. 네.
동자랑 번호가 비슷하네. 누구냐 넌? 보셔. 음에 잘못 갔네. 잘못 갔어요. 귀친년. 석구순 아니야? 허, 가지가지 한다. 아이고. 식구가 많아서 좀 정신 없었지 오빠. 아니, 동생들이 착해 보여. 응, 착해. 어머님한텐 뭐라고 할 건데? 네, 알아서 할게.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 나지? 진짜 막내네, 왜야? 아니, 두 분 늦둥이 키우시기엔 연세가 많으시잖아.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 양쪽 할머니도 집 한 채씩 있으시거든. 건강은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만일 무슨 생기면 산호가 거둘 텐데 뭐. 나나 언닌 출가 외인이고. 잘들 대해주시든. 응. 반찬 뭐뭐 했어? 저녁은 루비랑 먹었어요. 밖에서? 아니, 사위감이 왔는데 저녁도 안 해먹이고? 내가 어른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나? 그냥 어른들이야. 식구 될 거면 밥도 먹고 해야지. 샌드위치랑 간단히 먹었어요. 루비랑 이런저런 의논 좀 하려고 나왔지. 부모님들 어떠셔? 인물들이 아주 좋으세요. 그 엄마도? 나보다 더? 영화 배우 하셨어도 될 뻔했어. 루비가 엄마 닮아서 이쁘구나. 부집애인 맞지, 루비 아버님? 아니야? 그냥 근무하셔. 무슨 부서? 그냥 근무하신다니까. 직급이 뭔데? 그런 걸 뭘 콜콜이 여쭤봐, 어른한테. 아니, 결혼할 사람 아버지인데 당연히 여쭤봐야지. 화목하게 사는 거 봤고 늦둥이가 하나 있대. 늦둥이? 뭐 초등학생? 아니, 한 살짜리. 한 살? 루비 어머님이 산후병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낳으셨대. 덕분에 병 고치셨고. 몇 살에 낳았다는 거야, 애를? 쉬는 넘었을 거 아니야? 넘었지.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요즘? 참. 신호 오네. 엄마 참. 내가 주말에 시간이 안 나게 생겼어. 그, 목요일 저녁 어때요? 어른들 만나는 거? 그러던가. 그럼 정할게요. 내일 나간다고? 네. 이 100만 원권을 챙겼다. 네. 오빠, 그래도 한 번씩 올 거지? 뭘 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놀러 다니면 안 와도 돼요. 그래도 한 번씩 얼굴 봐야 안심이 되지. 무소식이 시소식이니 생각하마. 네. 아, 내일 황 기사가 휴대폰 새로 하나 줄 거야. 일자리였는데도 그 연락처는 필요하니까. 번호 알려다오?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왜요? 그런 게 어딨어? 아, 강가에 내놓은 세 살 취급하지 말아요. 아, 지몽 하나는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나이야. 안 그러냐? 그럼요. 어려서부터 험한 세상 살았으면 모르지만. 자, 그만 잡시다. 안 졸려요. 이래, 어린애 마냥. 아, 유학에서 안 돌아왔다고 생각해. 여보, 나 생일 선물 먹거리 필요 없고 우리 네 식구 어순더순 삽시다. 어머니, 전 진짜 이런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빈둥거릴 거 아니고 앞으로 할 일 많잖아요. 힘들고 거친 생활도 해봐야죠. 1년 뒤에
좋은 경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말한 것만 조심해. 무슨 말 했는데? 섣불리 연애하지 말라고요. 그 부탁 나도 너한테 할게. 어서 오세요. 사진 찍으시게요. 사진 나중에 찍으러 올게요. 이거 하나 맛보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분식집 오픈하거든요. 대학여중 내려오는 길에요. 미소회지? 아침 걸으실 때 들려주세요. 7시부터 열어요. 테이크아웃해요? 그럼요. 누가 만드는데요? 제가요.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갑자기 400을 어디서 구해. 우리 작은 딸 결혼도 하게 생겼는데. 저 아주머니 말씀 좀 해줄게요. 네. 저 방 얻으려면 여기 방 얼마 하죠? 독채요? 아니요. 방 하나요? 네. 살림할 거예요? 아니요. 여긴 좀 비싸고 마침 우리 방 하나 세 놓을 건데. 아, 네. 얼마인데요? 저기 우선 가서 봐요. 요 위거든요. 들어와요. 이 방이요. 실례하겠습니다. 이 방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쓰고 있는데 바로 이사 들어올 건 아니죠? 뭐 가능하면 2, 3일 내로요. 아이 그럼 충분하네요. 오늘 밤에 옮기면 되니까. 아, 저 그리고 이분도 미국 분이신데요. 우리 집 아주 편하시대요. 아, 네. 방 보러 오셨어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서른입니다. 아유, 그럼 친구해도 되겠네. 한국 나이요 맞나요? 한국 나이요. 아, 전 32살이에요. 내가 좀 동안이죠? 어떻게 계약할까요? 아예 오늘 다 치렀으면 좋겠는데 잔금 치르러 여기까지 또 오는 것도 번거롭고. 그럴까요? 그래도 돼요? 아, 그럼요. 이틀 상관해 뭐. 네. 아, 저 이삿짐 많아요? 아니요. 이게 다예요. 우리 집은 이상하게 단촐한 사람만 들어오네. 아까 그 칼도 달랑 이불 하나고요. 술 같은 거 안 하죠? 네. 일찍 퇴근했네요. 네. 우리 엄마 언제쯤 나갔어요? 최종 나가신 건 2시쯤이요. 몇 번 들락날락 하셨어요. 방, 세준 얘기 할 필요 없겠지? 밥 넉넉한데 한 그릇 들을까요? 됐어요. 라면은 살찌는 음식이에요. 뭐 그럼 한 그릇 꺼주든가요? 뭘 꺼줘요 밥을. 변비엔 사실 이 흰밥보다 현미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콩나물에서 들어요. 변비엔 콩나물이 치료예요. 아유, 우리 딸 일찍 왔네. 뭐 응? 기분 상했어요? 그럼 안 상해요? 왜? 배고픈 것 같아서 밥 한 그릇이랑 콩나물 여자한테 좀... 맨날 변비 변비 실례 거 몰라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럼요. 아, 오늘 책 사러 갔다가 강지 만났거든. 누나 얘기했더니 자기가 와서 거들겠대. 아르바이트? 아니 그냥. 그냥이 어딨어. 나중에 매상 오르면 용돈이나 좀 주든가. 아, 그리고 자기네 어차피 떡집 하니까 그거 좀 갖다 놓겠다고. 떡은 됐고, 너 강지한테 마음 있는 거야? 생각을 분명히 말해봐. 시험 붙으면 걔만한 애도 없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붙임성 있고, 난 A형인데 걔는 O형이거든. 나한테 부족한 면을 채워줘. 상호 보완이 돼. 무엇보다 끌려? 그게 중요해, 이성으로서. 어. 그래. 그럼 내가 좀 지켜볼게. 오라고 해. 내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너 내 말 들어? 어. 내가 봐도 싹싹은 해. 오늘 뭐 모임 있으신가 봐요. 상기 언니. 아, 네. 루비 엄마 이쁘다는데. 최대한 꾸미고 나가야지. 내 결론부터 말할게. 나 애 못 본다. 왜요? 어머님 손자지 제 손자예요? 늙고 기운 떨어져서 못 봐. 나 애 보다가 병 들으면 너들이 책임질 거요? 요즘 병원 들어갔다 하면 돈 그냥 우수수 깨져. 그럼 고아원에 보내야겠네요. 애비하고 갈랐을 거 아니면은 그러는 거 아니여. 갈라서면 갈라서고요. 매 문제는 갈라선 다음에 생각해보고. 어머니. 너 법원에 언제 갈 거예요? 뭐 요즘은 뭐 4주 걸린다며? 무슨 프로 보니까는 4주 후에 만납시다 뭐 그러더라. 어머님 정말 저 같으면 면목이 없어서 며느리 얼굴 제대로 못 볼 거예요. 아이고 자청해서 애 키워주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래. 아이고 어머님 멀쩡하시잖아요. 뭘 멀쩡여. 다 골어서 그냥 비만 오면은 파스 붙이느라고 정신이 없구만은. 그럼 제가 애를 키워요? 이 나이에 돌쟁이를? 어차피 호적에 올릴 거 아니여. 애비가 그러는디 사주가 그렇게 좋단다. 응? 너 사주 그런 거 잘 믿지? 좋아하고. 응? 야 공부 그렇게 잘해서 검판사 된단다. 오박이는 뭐 저기 대학 가면은 군대 갈 거고 또 그때쯤이면 산호도 장가 들었을 테고. 그러면 그거 있는 거 외롭지 않고 좋지 않냐. 아 그럼 지금부터 참 정 붙여서 키워야지. 예? 야 나는 참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2, 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참 데리고 키운다고 치자. 그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은 내가 저기 10년 훈디 그러면 87. 아이고야 나 그때까지 못 살아. 에? 그때 대불러다가 그냥 서로가 되면 되면 애는 애대로 겉돌고 그럴래? 너 그러기를 바래? 덕사는 셈치고 한번 그냥 사랑이 되다가 키워봐라. 힘들겠지만은 네가 낳은 걸로 하고 말이오. 그러면 그거 그냥 이쁜 짓 하고 니들 늙었을 때 그냥 한척 바쁠 거 아니냐. 그러면 눈이 되고 손발로도 안 해 죽었냐. 내 말 들어서 잘 맞대는 일 하나 없어요. 응? 왜려? 틀림없이 내 말 듣기를 잘했다 할 것이다. 너 진짜로 다 역술과 말대로 검판사 돼서 효도 한번 받아봐. 얼마나 보람이 껐는가. 예? 호박이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속속일 일밖에 없어야. 그거 좀 말 한마디로 또 뭐 간섭하려 들면 아주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그치 그치? 응? 뭐 어디 저기 볼일 있으면은 나도 있고 저 외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돌러가면서 그냥 서로 봐주면은 되는 것이고. 응? 저기 나이 많고 키 큰 사람 있죠? 왜? 아, 네. 어디 있어요? 오늘 쉬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 있고 내가 키워야지 싶어. 이 순진한 게 또 말려들었구먼. 아이, 말려든 건 아니고. 아이, 어머님이 뭐 천년만년 사실 것 다. 시끄러워. 엄마 또 한바탕 할 거야? 너는 예비 사돈이나 잘 만나고 와. 어, 너 걔 좀 데리고 나와. 찐할미 데려다 줄게. 넌 가봐. 야, 저녁 여기서 먹고 가거라. 저 너 뭐 어디 간다며? 응. 엄마가 다 해놨대요. 응. 갈게 할머니. 어이구, 어이구, 대자 할미랑 잘 놀았죠요. 어디 어디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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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밥 한 술 들려?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밥이 얼마나 신성한 건데 이걸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어휴. 어휴. 야, 이 고추 좀 줄까? 저 스님들이 직접 키운 건데 사는 거랑은 180도 달라. 사뭇 따로. 네가 경비하게? 할머니나 쳐 드세요. 저 가시게요?